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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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노원까지 왔어요. 아픈 친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 큰 사고가 하나 있었어.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나가지고 아 그냥 뭐 뒤에서 차가 그냥 냅다 들이박아 버렸디야. 그래가지고 지금 다쳐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좀 걱정이 돼서 왔어요. 오늘의 아픈 주인공은 우리 심자가 많이 다쳤다고 해가지고 오늘 심자랑 한번 가볍게 방송 썰 풀고 유튜브에 올릴까? 아 방송할 줄 알았어. 말 좀 해주지. 면도를 안 해. 지금 있어요. 옆에 있는데 아, 많이 다쳤더라고요.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 우리가 얼굴 딱 보고 지금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은 상태인 거 맞아? 본인은 괜찮다고 했어.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오늘의 주인공 심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아. 아 많이 상했어. 이거 교통사고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타투도 비싸게 했는데 차에 찔려가지고. 찔려가지고. 아 걱정스러워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 너무 가게 찍지 말고 얼굴 너무. 아니 아프지 않아. 너 지금. 아 맞아. 일단 제 방송에서는 좀 낯선 조합일 수 있어요. 자 여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뭐 코스프레랑 그 게임 방송 하면서 지내고 있는 트위치 스트리머 이수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남자친구냐고요? 아니요. 동네 주민이라 소화제. 네, 동네 주민인데 30분 걸. 수보님이 보고 싶어서 추적한 거네. 그렇대. 오늘은 그러면은 또 전문가답게 심자만 코스프레를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동승자였습니다. 아 맞아요. 야, 여기서 자료 한번 나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어떤 상황 나는지 한번 보시죠. 빙방! 와 진짜 그런 사고가 진짜. 와 우리 모두 스트리머잖아. 자료 한번 나왔다 생각하고 놀란 연기를 하자고. 자 그럼 자료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끼쾅! 아니 아니. 자 자료 한번 보고 가십시다. 이게 누구예요? 저요. 제가 운전자. 와 아니 이럴 수가. 진짜 덤프 트럭이야 밀고 갔네. 아무튼 보신 것처럼 뒤에서 졸업 운전? 아, 그것 좀 물어봅시다. 일단 상황을 봤고 어떤 분이었는지 왜 냈는지. 때는 5월 29일 새벽 2시 30분인가요? 딱 저희가 천안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왼팔인의 집들이를 가는 길에 이제 제가 다 다음 날 대구 출장이 있었고 내려가는 길에 있으니까 같은 주민끼리 으쌰으쌰하자. 잠깐만요. 이쯤에서 하나 짚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야심한 시간에 왜 두 분이서 같이 운전하고 계셨죠?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왜 지금 두 분 커플룩이시죠? 아, 커플룩이 아니라 환자복이고요. 잠깐만 일어나봐. 일어나. 이게 어떻게 환자복이에요? 허리 라인이 잡혀있어요. 두 분이서 언제부터 사귀시게 됐죠? 네? 아 죄송합니다. 그냥 같은 내려가는 길에 이제 제가 히치하이킹을 한 거지. 히치하이킹을 했다고요? 네. 미치녀한테 넘어가서 제가 태워버려서 뭐해요. 비치 하이킹이요? 비치 하이킹. 아 오케이. 그런 단어인지 몰랐어. 이제 내려가는 길에 파워 났어요. 제가 그때 빅뱅의 라스트 댄스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를 좀 살려서 노래 살짝 신을 대기하면서 너와의 노래 부 아, 제 생각보다 네. 잘 부르시는 스타일 아니구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딱 사고가 나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일단 그 아저씨가 뒷목을 잡고 아 박으신 분이 여러분들은 못 봤겠지만은 그냥 100대 0이에요. 그냥 앉아있는데 차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뒤로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딱 내렸는데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인데 뒷목을 잡고 이렇게 나오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가 운전했냐 그거를 이제 약간 12%로 얘기하셨디야. 여자가 운전했어?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막 핫대질을 하면서 운전자가 전이에요. 제가 운전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 나 연기 가능. 아 잠깐 운전자가 여자예요? 여자야? 운전 친구? 내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핸들을 꺾어서 측면을 박은 거지. 그 내가 안 했으면은 정면을 박았어. 오케이 받지 마나. 마나 네가 하자. 아니 뭐? 끼쾅. 끼쾅. 괜찮아요? 많이 놀랐어요? 운전자가 여자예요? 괜찮아요? 내가 핸들 안 꺾었으면 당신 박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노인분이라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좀 심했지. 여자가 운전이고 남자가 운전이고 뭔 상관이 정차하고 그냥 꼬락하는.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는 노망이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나오시길래 아니 술을 차가 먹었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을 바로 불렀어요. 경찰이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뒷좌석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옷을 갈아입고 계시네요. 모르겠네요. 아, 근데 운전인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시네. 옷 갈아입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옷을 왜 갈아입고 있어? 나오더니 바로 이제 음주 측정기를 했거든요. 음주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레카가 존나게 뛰어옵니다. 레카가 사이버 레카인가요? 실제 레카인가요? 아 실제 레카. 실제 레카가 네. 바로 뛰쳐오더니 우리 애기 캐스퍼 밑에다가 바로 이제 삽입을 걸어. 아 여기도 자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화내야 돼.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오빠 저 사람한테 내 거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씨발 연기하라네. 연기가 아니라 보고 하려고 해. 하나 둘 셋. 2차 2차예요. 아니 뭐야 왜 견인하려고 그래? 저 다 견인하지 마세요. 견인 방송 키고 있어요 지금. 견인하지 마세요. 견인을 왜 해요 지금? 와 어떻게 사람이 말이 안 돼요 진짜.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레카가 일단 꽂으면 안 된다는 걸 왜 알고 있었냐. 제가 그 전날에 방송에서 한문철 월드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꽂으면 안 돼? 사설 레카들이 먼저 꽂아버리면은 보험 처리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레카 사람들이 그걸 중간에 채가요. 여기서 다행인 점 우리 차 말고 상대 가해 차량은 레카한테 끌려갔어요. 아 그렇지 피해자는 이렇게 해야 돼. 저 레카 거지 마세요. 저기 뒤에 차 거세요. 혹시 제가 외람된 질문이면 기다리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아 다른 차를 타요. 내가 사고 낸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되게 타고 난 순간에 흑겨서 다행이다. 운명이다? 결혼 생각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 결혼 생각하고 있다고요? 일단 제가 아까 듣긴 했지만 먼저 그럼 자격증 여쭐게요. 나이롱이십니까? 아, 아닙니다. 정확히 5번 척추가 터져가지고 다행히 뒤쪽 구멍으로 정확히 흘러들어가서 문제는 안 생겼지만 만약에 그 옆으로 흘러들었으면은 제가 양쪽 다리가 마비됐을 수도 있다 라는 심각한 진단 결과를 내려줬어요. 아 생각보다 진짜 많이 다쳤다. 아니 저는 이제 발목 쪽에 신경도 다치고 인대랑 힘줄 파열되고 관절염, 근막염, 건염, 뭐 염이랑 염증은 다 생겼어.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 하나에 찍어봐. 자식도 못 갖게 됐나요? 제가 우측 고관절 쪽에 고관이요? 아 예. 고관절. 예. 종양 네. 같은 게 있다. 어? 그 통사고가 나서 발견한 거라 좋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마침 저는 오늘 또 이제 진찰 예약을 잡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목이 엄청 아팠거든요. 왜 그러냐면 라스트에서 제 귓가에 모셨어요. 잠깐만! 아세가 이렇게 되는 거 잠시만요. 저기요 그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좀 가까웠지 그치? 자 그럼 뽀뽀했나요? 그러니까 사고 다 딱 나면서 둘의 썸이 조금 지지부진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봐봐 거기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상대방이 있다고 어! 라스트 댄스 부르면서 방송하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뭐 오늘 야방이라서 뭐 얘기할 생각은 없고.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너와 일로 가만 있어. 너와 이 노래 황 여기까지입니다.